지휘 있어? 여기서? 오케이.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지금 벤츠 GLC 쿠페 차량이 입고됐는데 이거 그 작업을 했던 차량이에요. 앞범퍼하고 앞핸다, 그 다음에 본네트, 그 다음에 생활보 패키지 6종 해가지고 프론트 패키지로 작업했던 차량인데, 집에 가서 많이 고민하시고 뒷범퍼하고 도어 4개 시공을 추가로 하러 오셨어요. 지금 시공하는 거 일단 보여드릴 건데, 집에 가셔가지고 한 며칠 동안 고민하시다가 시공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신 차량이 또 한 대가 있는데 그거를 누가 받았대요. 불안해서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재시공하러 오셨습니다. 자, 시공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범퍼 지금 GLC 뒷범퍼 보시면은 뭐 그다지 복도 없고 엄청 쉬운 범퍼예요. 쉬운데 한 가지를 잘 해야 되실 게, 여기 뒤에 그 리프렌터 보시면 이 안쪽이 좀 깊어요. 여기가, 여기를 한 산으로 늘어지려면은 이 안을 조금 잘 잡아야 돼요. 일단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필름을 성형이라고 하는데, 성형 사이팅 성형하는 것처럼 성형하는 건데, 이 성형을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범퍼는 막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당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팽팽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센터 잡아주시고 위아래로 밀어줍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로 헹구는 이유가
센서가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부터 미리 안쪽에다 받쳐주고, 센서를 따지 않을 거예요. 센서도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센서까지 같이 한 살 놓고 작업합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떠요. 이 부분을 잡아주는 건데, 이렇게 좀 보이죠? 그러죠. 일일 카메라맨.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당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붙이면 안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놔주면서 야 들어갈 수 있게, 필름이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당겨져 있는 거를 뜨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지금 팽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팽팽함을 죽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팽팽한 걸 죽여줘요.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어딨냐 중학생. 자, 여기를 얇게 만들어서 이쪽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여기가 산이 좀 생기긴 하지만 자연적으로 붙어주는 거죠. 산도 최대한 없으면서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게. 근데 잘 안 붙을 거예요, 여기에.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100%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자, 칼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교체. 자, 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 안쪽으로 딸 거예요.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이쪽으로 말아 넣어주고, 여기를 따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해줍니다. 한 번에. 여기만 잘하면
할 게 없어요, 이 차는. 자, 이제 안쪽 안 붙는 거는 물로 헹궈주시고, 필름을 살짝 들어서. 지금 1월인데 반팔 입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모두. 세상이 얼마나 더운지. 사실 PPF 쉬고 할 때는 좀 땀이 많이 나요. 필름이 이제 고가다 보니까 아차 하면은 그냥 다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고 하셔야 돼요. 지금 나노피전 비료 같은 경우는 끝 라인을 거의 안쪽에 다 넣어드려요. 왜냐면 그 마무리 하고 나서도 필름이 뜨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필름 안쪽을 헹군 다음에 필름을 마감할 정도까지 밀어주고 이렇게 다 헹궈줍니다, 안쪽을. 헹궈서 마감.
돼. 겉에서 따지 않고 가까이 따지 않고 안으로 다 넣어가지고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보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넣어가지고 마감 처리를 할 건데 일단 커팅을 잘 하셔야 되고, 커팅을 할 때 이런 부위 같은 게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따도 안 되고 너무 짧게 따도 안 돼. 너무 짧으면은 얘가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서 들어갔다가 뜨게 되죠. 짧으면. 너무 길게 따면 이거 끝허리가 들어가게 들어가지만 나중에 좀 씹힐 거예요. 여기 모서리 진 라인 같은 경우는 모서리 진 데를 이렇게 필름을 다 넣을 수 없어요.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서리 진 데는 터 줍니다. 어떤 식으로 터 주냐. 최대한 티 안 나게. 여기 커팅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된다. 햇빛 때문에 눈 부셔가지고. 뿌뿌이 보이죠? 뿌뿌이. 끝라인. 자, 끝라인. 끝라인을 이렇게 날려줘야 돼요. 겹쳐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윗부분 다 헹궈놨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할게요. 자, 한번 꺾어주고. 헤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었는데 헤라가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더 얇은 게 있어요. 얇은 걸로 눌러주면 돼요. 그 범퍼하고 휀다 단차가 일정하지 않아요. 단차가 조금 벌어져 있는데 이런 데들은 마무리가 편한데 단차가 여기는 엄청 좁아요. 일정하게 잘랐는데도 여기는 필름이 좀 길게 느껴지거든요. 자, 이럴 때는 안에서 필름을 따줘야 돼요. 나머지는 물기가 마르고 열을 주면 마감이 됩니다. 자, 이 부분 마감도 마찬가지. 일단 중요한 거는 마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헹궈줘야 돼요. 그리고 필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힘들 때는 커팅. 그리고 얼마큼 넣을지 계산하고 커팅.
칼빵, 뭐 칼기스 전혀 없습니다. 마감이 된 거예요. 겉에서 겉에서 딱 그 필름을 커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걸리는 게 없고. 지금 이런 부위들은 잘 안 붙는 부위들은 이때 이제 물기 말리고 물기를 좀 없애고 드라이기로 열을 주면서 마무리 해주면 돼요. 간혹 그 뭐 칼 커팅이 좀 뭐 기스 난다 뭐 어쩐다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이 반 커팅이라는 거는 필름만 커팅하는 거예요. 필름만 커팅하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지나온 자리에 필름만 커팅하는 기술. 뭐 칼 커팅을 했는데 칼빵이 났다 작업을 잘 못하는 데죠. 오래 안 한 데들. 이렇게 필름만 잘라내는. 네. 마지막에 완 커팅 했어요. 필름만 이렇게 잘라내는 이게 반 커팅이에요. 살에 상처 안 납니다. 자, 밑에 부분도 똑같아요. 똑같이 헹궈주고 마무리가 들어가죠. 자, 이제 뭐 번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 된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도하는 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본부 아래쪽 정화, 아래쪽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데 있고 안 들어가는 데 있고 하다. 어, 봤어, 짧은 데서. 안 들어가는 데는 그냥 보통 사람 들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뒷범퍼 지금 뒷부분 여기 하나는 나이가 보면은 여기가 지금 잘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팽팽해서 그러면 이 팽팽해서 이 안쪽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앨 거예요. 이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남겨놓을 거 없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쉽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 부분도 팽팽하기 때문에 팽팽한 걸 죽여주면 돼요. 팽팽함을 죽여요, 이렇게. 여기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놔두고 팽팽한 걸 죽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죽이고, 여기도 여기서도 한 번 더 죽이고. 자, 이렇게. 그러면 훨씬 편하게 들어가요. 편하게. 반대편도 마찬가지. 여기서 팽팽한 거를 한 번 죽여주고, 또 한 번 죽여주고, 한 번 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필름이 잘 붙을 수 있게 헹궈주면 돼요. 약간하게 헹궈주고. 그럼 이제 알콜 쓰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희는 알콜 안 써요. 물로만. 안쪽부터 이렇게.
이렇게 마감. 그 다음에 위쪽도 마감. 자, 지금 안 붙죠? 잘? 잘 안 헹궈지는 거예요. 까지 깔끔하게 안착. 예. 필름을 이제 꺾여져야 되는 부분들은 이걸 잘해야 돼. 꺾어서 들어가는 걸 잘해야 돼. 꺾어서. 이 꺾어서 들어가는 걸 못하면 이 꺾이는 부위에 물 차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꺾이는 부위까지 잘 밀어주고 여기를 밀 때 이 손이 중요해요. 이 손이.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이 손으로 팽팽함을 살짝 유지시켜준 다음에 얘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꺾이는데 물이 안 차요. 이것만 잘 알아도 모든 꺾이는 부위에 물이 안 차요. 어디서부터 잡냐? 여기서 꺾이는 데부터, 꺾이는 부위부터 눌러주면서 잡아줍니다. 너무 많은 거 알려주는 것 같은데, 그치? 시술 전달. 지금 이제 보시면 뭐 지렁이 자국도 없어요. 이렇게 한 번에 붙기 때문에 뭐 붙이고 늘리고 붙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렁이 자국이 생겨요. 막 찌글찌글하게 그런 게 없어요. 늘려서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붙여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바로 마감을 해줘요. 마르고 난 다음에 또 마무리를 하면 또 지렁이 자국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지렁이 자국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찌글찌글찌글찌글한 게 지렁이 자국이에요. 자, 제대로 됐고 이제 바로 커팅 들어갈게요. 커팅은 좀 빠르게 하는 게 더 오히려 반듯해요. 라인이 천천히 하는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마지막에는 완전히 커팅해줘야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팽팽함을 죽여주는,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필름을.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뭐, 피폐뿐만 아니라, 랩핑에서도 이 기술을 쓰기 때문에. 그, 아무리 커팅을 자신 있어도, 커팅하고 난 다음에, 필름 뗄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또 재수 없이 또, 일로 찢어져 버리면은, 아시죠? 커팅을 하면은 바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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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감. 자,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건 끝났고. 밑에 다 끝났지? 이제, 마무리만 해주면 됩니다. 이제 한번 딱 닦아줘. 한번 싹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물기 싹 닦아주고. 그럼 리플렉터는 마무리 해야겠네. 대충. 자, 보시면 눈이 부시네. 자, 조금 멀리에서. 오케이. 지렁이 자국이 아예 없어요. 보시면 한 번에 붙여지기 때문에. 지렁이 자국이 생기는 거는 필름을 붙이고 늘려서 또 붙이고 또 늘려서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기는데, 지금 저희 하는 거 보셨겠지만 한 번에 당겨서 한 번에 붙이고 끝내죠. 이렇게 하면은 뭐 지렁이 자국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센서를 보통 이렇게 그 붕 뜨기 때문에 도려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붙이는 과정에서 먼저 헹궈서 안쪽부터 붙인 다음에, 깊은 데부터 붙인 다음에 자연스럽게 붙였어요. 지금 안에 물긴 좀 있지만 마무리되면은 굳이 따낼 필요가 없어요. 센서 오작동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붙이면. 그리고 여기 리플렉터 보시면 자, 안쪽으로도 다 들어갔고, 아까 여기를 따주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서 필름을 따주면 살짝은 표시 나는데 많이 표시 안 나거든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이거 나중에 뜨거든요. 잘못하면 안쪽 마무리하고 밑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아랫부분들은 전부 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뒷범퍼 리드 쪽도 안쪽까지 다 전부 요 라인에서 마감이 다 됐고. 아직 마무리가 좀 덜 됐어요. 여기는요, 테일램프 아래쪽으로 필름이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네, 여기 지금 아직 안 붙은 부위 보이시죠? 이렇게 이만큼 필름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핸다, 뒤 핸다, 뒷범퍼 이 사이도 마찬가지 필름을 여기에서 자르는 게 아니고 좀 더 길게 잘라서 안으로 다 넣었어요. 걸리는 게 없습니다. 자, 필름이 조금 덜 붙은데 보세요. 자, 이렇게 여유를 줘가지고 안으로 마감 처리를 하고요. 자, 여기 센서도 보시면 마찬가지 필름 안 땄어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 전부 마감. 그리고 아무 자국도 없죠. 지금 앞범퍼 본네트, 앞에 핸다, 헤드라이트, 그리고 A필러, 사이드미러까지 그 프론트 패키지를 시공했던 그 차주분이신데
작업이 또 워낙에 많아서 싼 시공이 아니에요. 프론트 패키지 같은 경우가 220만원이기 때문에 뭐 저렴한 시공은 아니에요. 이게 비싼데 이거를 뒷부분하고 도어 4개 거의 또 200만원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다시 하러 오셨다는 거는 작업이 엄청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뭐 실제로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차를 한번 해보셨는데 세차가 너무 편했다. 그 나노퓨전 지금 이 필름의 장점을 보통 잘 아시겠지만 세차하거나 세차를 했을 때 일반 세차 보통 1시간 하시는 분이 예를 전체 PPF 나노퓨전을 하시게 되면 한 30분도 안 걸려요. 짧은 시간에 빨리 정확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필름 표면에 그 뭐 이물질 그다음에 뭐 날파리 터진 거 이런 것들이 뭐 때 뭐 흙모래 이런 것들이 잘 떨어져요. 세차하시면 쉽게. 그래서 세차 관리가 편한 게 나노퓨전 PPF예요. 게다가 뭐 스톤칩 뭐 상처 스크래치 모든 거 다 방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다른 차가 와서 정면으로 받는 거 말고 이렇게 스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도 도장면을 완전히 다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뒷범퍼는 다 끝났고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어 4개 작업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개 했고 3개 남았어요. 작업하는 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필름을 떼면서 정전기가 많이 밝게, 정전기. 이 정전기 때문에 떼는 과정에서 먼지가 들어갈 확률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뗀과 동시에 바로 안에다가 이 개를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그 사이드 미러가 지금 도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유리 쪽에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말아서 들어가요. 안에부터 맞추고 아 충분하네. 오케이 여기 있어? 됐어? 됐어? 도어는 솔직히 뭐 그냥 평평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작업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사이드면 밑에 남아있는 필름을 제거를 다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겹쳐있기 때문에 잔디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여기를 제거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평평해도 이게 완전히 그 평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필름을 살짝 평평하게 당겨서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자, 개를 뿌리고 바깥에 이간질을 뿌려서 작업하는데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위부터 밀어주는 거예요. 아래부터 작업하고 위로 가게 되면 위를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위부터 위에 그 꺾인 라인부터 잡고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물을 몰아서 빼줍니다. 자 그럼 윗부분이 다 끝났어요. 아직 뭐 다 끝난 건 아닌데 거의 끝났어요. 거의. 그러면 다시 가지고 문이 아까 죽었다. 그지? 벤치는 손잡이를 탈거하면 이게 문이 탁 안 닫혀요. 아래 꺾인 이 라인은 또 이미 붙어버렸어요. 여기를 그냥 밀어버리면 필름이 씹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살짝 붙어 맞떨어져야지 이렇게 여기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고 낙태를 넣어서 해주고 여기는 모래도 없는데 땡길 것도 없어요. 한쪽 방향으로 센터에서 한쪽 방향 센터에서 한쪽 방향 그리고 이렇게 아래도 이게 뭐냐면 이거는 물에다가 샴푸를 한 다섯 번 꾹 찬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는 이유가 잘 미끄러져요. 115 잘랐는데? 배 못 잡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여기 네 구탱이를 다 잡으려면은 구탱이 지나면 구탱이 구탱이가 아니고 네 군데 끝나요. 여기 손잡이 안쪽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잡는 방법은 이제 여기 손잡이 앞으로 끼어지는 부분을 미리 잘라내요. 중요한 점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여기에 맞게끔 미리 자르는 표정을 눌러가지고 면을 맞춘 다음에 됐어요? 어. 네. 필름을 115를 잘라야 되는데 105를 자르는가? 이렇게 하고 여기 안을 헹궈줘요. 헹궈주고 테두리에 물이 있는지 겔이 나무에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마무리 좀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끝에 테두리만 나가면 끝나요. 다 나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그 뒷범퍼하고 그 보시면은 도어 나노퓨전 BPF 시공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퀄리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100% 마감된 건 아니고요. 이제 내일 이게 내일 출근인데 내일 한번 다시 한번 조금 덜 붙은 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감이 좀 덜 된 데들. 여기는 이제 물기가 살짝 있어가지고 안 붙는 것들이니까 시간 지나면 안에 물기가 말라요. 끝부분. 그러면 눌러만 주면 마무리가 돼요. 센서 부분 한 살로 시공되고요.
도어 네 군데 시공하면서 지금 그 뒤 휀다 쪽도 좀 그 부분적으로만 시공을 좀 부탁하셔가지고 여기도 지금 이 라인으로 해서 이 아랫부분만 시공을 했어요. 지금 태가 나죠 이렇게. 네, 이 아래쪽만 뭐 차가 지나가다 이렇게 긁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만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어 나노퓨전 그 필름을 해놓으면 유리막 코팅 시공한 것보다 더 색이 진하고 이렇게 색이 진하고 광이 훨씬 좋아요. 유리막 코팅의 효과 플러스 차 도장면에 보호까지 할 수 있는 게 PPF예요. 이렇게 광이 좋죠. 자, 도어 안쪽까지 자, 한 번에 했지. 끝까지 다 필름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나노퓨전 그 세계 특허받은 나노퓨전 필름은 디프코리아 프로샵에서만 취급하고요. 지금 디프코리아 프로샵 외에 그 나노퓨전 필름을 취급하고 싶으신 그 샵들께서 그 많이 연락이 오시는데 꼭 프로샵이 아니더라도 나노퓨전 필름을 사용하고 싶으신 샵은 저희가 그 필름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작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생활보호 패키지라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교육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면은 연락 한번 주셔도 되고요. 작업하는 거 이제 보시고 싶으시면 한번 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GLC PPF 시공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도어 캐치를 다 빼고 작업했기 때문에 도어 캐치 장착하고 이제 내일 출고해 드릴 거예요. 모든 100% 마무리가 끝나면 출고해 드릴 거예요. 지금 그 본네트, 범퍼, 펜다, 뭐 사이드 미러 지금 작업이 된 상태예요.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작업했던 거거든요. 아이고. 자, 이상 GLC PPF 작업 여기까지 영상 끝내겠습니다.